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매장이 엄청난 게 왔어요. 이건 영상으로 다 보여드리기 놀랄 만큼요. 너무나도 이제 큰 아이가 왔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된 아이로서 부천의 중동에 있는 한 동물병원에서 이제 좀 있으면 안락사 처리가 될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가 불쌍하다고 이제 학생들이 데려와가지고 이제 맡아달라고 이제 직접 저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너무 좋은 취지로서 저희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저희가 맡았고요. 이번에 들어온 아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큽니다. 일단 무게부터가 와 무거워요. 한 최소 7kg? 5kg 이상 나간 아이인데요. 간만에 진짜 큰 아이가 왔어요. 자, 영상은 재미가 찍어줘. 스피커 막히면 너의 스피커도 막힐 거야. 아, 이번에 들어온 아이가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만지기가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맨손으로 만지는 거는 좀 가급적이면 제대로 못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데려온 거북이라서 애들을 데려온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이 정도면 뭐 친구들 열심히 신경 써준 거니까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주시고요. 자, 이번에 들어온 아이 바로 짜잔, 늑대 거북이 성체가 왔습니다. 와, 사이즈가 무지막지한데. 자, 민철 씨 그 장갑 하나만 갖고 와줘. 늑대 거북이 같은 경우에 너무 크게 자라는 종이에요. 이것도 아직 사실 다 자란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크게 자라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면 이래도 거의 한 준성체라 부를 정도로 커진 아이거든요. 근데 이 늑대 거북이는 개인이 키우기엔 좀 많이 위험한 종이에요. 너무 크게 자라가지고요. 어린 친구들이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입양을 했다가 커지면 유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실제로 얘는 거북이라기보다는 거의 맹수에 가까운 아이인데요. 크기가 너무 크고요. 일단 싸나워요. 이거 스냅퍼라고 하죠. 이 주댕이로 다 물면요. 손가락이 하나 댕강할 수도 있을 정도로다가 물은 힘이 센 아이예요. 성격 같은 경우에는 지 부모도 못 알아볼 정도로 개판이에요. 그래서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늑대거북이는 위험해요. 이 늑대거북이는 개인이 키우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종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 키우는 사람들 입장이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키우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생물이라고 생각해요. 뭐 난이도가 높다는 건 아니에요. 난이도는 쉬워요. 솔직히 제가 뭐 얘네 사육통에다 똥 싸도요, 얘네는 잘 살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어려움이라는 거는 크기도 크고 매우 싸납고 많이 먹고 이것 때문에 이제 개인이 키우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특히 성격이 너무 더러워요. 물론 집에서 잘 키우고 밥을 많이 먹은 아이들은 좀 순할 수도 있긴 한데요, 평균적으로도 그렇게 순한 거북이는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크기만 보더라도요, 얘가 너무 큰데 아 이게 다 큰 게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장갑 하나 더 있잖아. 지금 크기가 너무 큰데 와씨 무섭다. 그냥 이쪽으로 꺼내려니까 저항이 좀 심해가지고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는 게 이제 어린 친구들이 웬만하면 입양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도 있고요. 다음으로도 이 거북이의 주인도 좀 찾고 싶어요. 다만 영상을 보고서는 막 괜히 그런 있어요. 막 이상한 좀 양아치들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막 그 늑대 거북이 키울 때 항상 하는 게 막 얘를 진짜 막 키우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겉멋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막 독사 키우고 막 이상한 뭐 이게 위험한 생물들 막 골라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키우다가 한 두 달 키우다가 또다시 버려요. 그런 꼭 양아치들이 있는데요. 제발 이제 늑대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충류를 키울 때는 그냥 제대로 된 사람이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성격이 그냥 와 크기 봐봐. 보시면은 이 발톱을 지금 보세요. 얘가 이게 일반 거북이의 발톱이라 하기 힘들 정도로 발톱이 날카로워요. 야생에서는 이걸로다가 작은 설치류나 물고기를 잡아서 찢는데요, 실제로 이 발톱으로 찢으면 웬만한 생물은 다 한 방에 찢어질 정도로 다 힘이 되게 세요. 특히 이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빨은 없어요. 실제로 잇몸으로 무는 건데요, 무는 치약력이 너무 세가지고 이제 웬만한 생물들은 한 방이면 잘릴 정도로 다 좀 치약력이 세고요. 몸도 엄청 단단해요. 완전히 이제 외골격이 진짜 거의 돌덩이에서 가까울 수준으로다가 단단한데요. 자, 이게 힘이 너무 세가지고 오래 들기가 힘들다. 꼬리도 완전 그냥 공룡 꼬리잖아요. 아, 사이즈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다 큰 게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 늑대거북이를 저도 많이 분양을 했었는데요, 분양을 하면서 느낀 게 이걸 진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좀 개판으로 키우는 경우도 많고 키우다가 다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단순하게 멋만으로다가 이 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 저는 솔직히 너무 싫어요. 막 이상한 거 막 괜히 자기 멋으로다가 막 자기 가오 잡고 싶어가지고 좀 특별히 위험한 생물들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발 그런 경우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늑대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제대로 키워주실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이나 그리고 우선 좀 뭐라 되나, 제가 딱 봤을 때 사람을 좀 겉으로 판단을 할게요. 이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사람들한테 분양은 안 할 거니까요. 이 늑대거북이는 진짜 잘 키워줄 수 있는 분이 사육환경 인증된 분들께만 이제 분양을 할 거예요. 등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러네. 여기가 좀 제대로 안 자랐네. 어우, 성격 봐봐, 씨.
이 공룡이지 이게. 아무튼 오늘 영상 이후보다 저는 저희 매장에서는 이제 늑대거북이, 악어거북이는 웬만하면 분양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늑대거북이하고 악어거북이 유통될 때는 뭐라 해야 되나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잘 키울 수 있는 분들에게만 좀 유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멋으로만 키우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묵직하다. 아무튼 이 아이는 그래도 어떻게 안락사가 될 위기였는데 그래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좋은 주인이 정해졌으면 좋겠고요. 다른 생물들도 동일하고요. 특히나 저희 매장에서는 이제 죽는 생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야, 그래서 요즘에는 WC 생물들도 거의 안 들어와 현재. 곤충평원 있어요. 금방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저희 매장에서 이제 야생 생물들 이게 기증받는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만 보면 꼭 사진 찍어가지고 막 더주 매장에 생물들 죽어 있다며 올리는 경우 있었는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들 가려봤다 보니까 좀 나아졌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에 어항이 없으니까 며칠 동안 이렇게 둬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둔다고 해서 애한테 생명에는 문제는 없거든요. 늑대거북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좋은 주인을 제가 빨리 찾아가지고 분양을 보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